퀴즈 하나 드릴게요. 다음 중 짝퉁, 윈도우, 오피스 위주 제품들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박스에 담겨있는 USB용 제품, 일명 FPP 모델. 특징, 박스 겉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정품 스티커와 상단에 홀로그램이 달려있음. 2번 프리도스 완본체 모델에 옵션으로 설치한 윈도우 제품, 일명 DSP 모델. 특징, 후면에 윈도우 정품 스티커가 붙어있음, 플러스 실물 CD를 함께 배송해줌. 정답은요, 두 제품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픈마켓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혹은 오피스 짝퉁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업용, 교육용 키를 대량으로 떼다 파는 몇천원짜리 제품 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수상쩍은 이메일 형태로 가상의 제품 키를 알려주는 형태이지만, 이건 정말로 실물 박스 형태의 제품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정품 소비자가가 한 20만원을 치면 위도우 판매가가 한 19만원? 만원, 2만원 차이면 이해가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나 이 제품들은 모두 정품을 교묘히 위조해낸 짝퉁 제품들입니다. 직접 보실까요? 이건 딱 봐도 구분이 되죠? 정품 인증 스티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 판매 중인 윈도우 오피스 제품군들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총판의 로고가 그려진 인증 스티커가 붙어있거든요. 따라서 설사 정품 인증 스티커 비스무리한 게 정면에 붙어있을지라도 공식 총판의 로고가 없을 경우엔 일단 의심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두 제품 모두 총판 로고가 그려진 정품 인증 스티커가 붙어있죠? 이런 경우 제품의 상단을 보면 또 구분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부터 생산되는 제품에는 이렇게 정품 스티커가 붙어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품 상단에 정품 스티커가 없고 해당 제품이 2020년 6월 이후 생산된 제품이라면 일단 의심을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죠? 두 제품 모두 정품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자, 이럴 경우엔 바로 이 UV 랜턴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비춰보면 가짜를 식별할... 솔직히 좀 말할게요. 집에 UV 랜턴 있으세요? 전 없거든요. 이처럼 현재 시장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평범한 장비로는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조 제품들이 매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형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각각 부품으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다시 조립이 돼서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조 시장도 전문화, 분업화돼 예전처럼 허술한 가품들이 아닌 A급의 위조품들이 국내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또 유통되고 있다.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비교 가능한 진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 윈도우나 오피스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은 딱 하나씩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비자께서는 이제 정품 가격을 주고 사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위조 제품인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겉박스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속에 있는 제품 키는 사실상 오픈마켓에서 몇천 원에 판매되는 키와 똑같은 성질의 볼륨 라이선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증이 틀리거나 윈도우 업데이트가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공식 인증 리셀 업체들은 이렇게 불법 유통 중인 윈도우 가품을 추적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한 달에 한 못해도 한 20개, 30개 정도는 제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제보를 받고 제품을 입수해 위조 여부를 판별한 뒤 가품일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오픈마켓 측에 판매 정지를 요청해 더 큰 피해를 막는 역할을 맡고 있죠. 특히 최근 들어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직접 위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박스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례보다 OS 미설치 제품에 비정품 윈도우를 깔아주며 실제로는 정품 설치 비용을 받아가는 일부 업자들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이나 완본체 제품들 중에는 프리도스 버전이라 해서 값은 더 싼 대신 운영체제가 깔리지도 않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OS 설치에 미숙한 소비자들의 경우 이런 제품들을 구매할 때 정품 윈도우도 함께 사서 판매자에게 설치를 요청하곤 하는데, 최근 어떤 비양심적인 업자의 경우 이 OS 비용은 비용대로 받은 뒤 정작 윈도우를 짝퉁으로 깔아준 사례가 적발됐다 합니다. 특히 소규모 PC 판매 업자들이 제품 윈도우를 깔아 판매하려면 반드시 DSP라는 라이선스를 사용한 뒤 제품 본체 뒤쪽에 해당 라이선스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정품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요. 이 판매자는 이 스티커를 위조해 PC에 부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시중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DSP 라이선스 증명용 스티커의 위조 버전인데, 솔직히 본체 뒤에 붙어있는 이게 가짜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있는 DSP 버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가짜 윈도우 위조품들이고, 비양심의 극치를 달리는 일부 판매업자들은 이 DSP 패키지까지 본체를 산 소비자들에게 보내 본인이 정품을 쓰고 있다 믿게 만든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제품 키 형태로 간단히 구매하고 싶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정식 홈페이지를, 실물 형태의 패키지를 사고 싶다면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공식 인증 총판 3사 및 리셀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이들에게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미 구매한 제품이 조금 수상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소비자가 직접 진품 그리고 위조품의 구분법을 공부해야 하는 현실에 솔직히 좀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전 지식이 있다면 혹시라도 가품이 왔을 때 곧바로 환불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 둘씩 윈도우 정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돈을 써 구매하는 만큼 신중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말이죠. 끝.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복제할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지 않을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